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나무와 돌로 만든 스머프 집을 찾아갑니다. 눈이 뻑뻑하고 침침한가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맛집과 마음까지 채워주는 가심비 맛집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어느새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 4월 30일입니다. 벌써요? 예. 가는 4월을 좀 아쉬워하면서 4월 하니까 저는 네. 잘은 모르지만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 우리 학창시절 때 긴 시인데 사실 딴 부분은 전혀 모르고요. 요거 한 줄만 생각이 납니다. 항상 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네. 뭐 그 문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월이 사실은 봄 날씨라서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덕스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또 우리 국회도 굉장히 어수선스럽고 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사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 말의 의미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 겨울 동안은 뭐 죽은 듯 움츠리고 있다가 예. 4월이라는 계절이 생명을 살려내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정말 문학적으로 참 멋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4월 새 생명이 올라오는 그런 달이었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 실록이 푸르게 펼쳐지는 5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하루 차인데 네. 5월 되는 순간 또 느낌도 확 많이 달라지고 예,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네. 4월 마지막 날 또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는 뭐 좋아하는 네. 달이나 계절 특별하게 있나요? 궁금한데요. 네, 저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맘때. 네, 날씨도 따뜻하고 옷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네. 봄이 좋죠. 살랑살랑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져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차츰 햇살이 드러나면서 안개는 걷히겠고요. 어제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꽤 쌀쌀했는데 오늘은 낮 기온이 쭉쭉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8도, 증평은 9도, 괴산은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는데요. 약간 덥게도 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니까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수요일에는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요. 이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 비타민제 챙기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필요 이상 먹으면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을 음료로 마시거나 씹어 먹은 뒤에는 입안을 가볍게 물로 헹궈야 하는데요. 30분 정도 후에 양치질을 해야 구강 건강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아유, 우리 집사녀도 뭐 봄봄하네요. 이제 그러네요. 봄이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요즘 주택 트렌드, 시장 트렌드를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맞게 또 이 집도 그렇게 좀 맞춰가야 할 텐데요. 요즘은요, 이 100세 시대에 맞게요,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 그러니까 좀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튼튼한 자재와 첨단 기능을 더한 주택을 구입하고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요즘 아파트 수명이 뭐 길어야 3, 40명인데, 그렇죠. 장수명 주택, 이거 좀 처음 들어봤어요. 궁금해지네요. 예. 오늘은 어떤 집으로? 네, 갈까요? 네. 오늘은요, 이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영화, 랄랄랄랄랄라. 요거 다 아시나요? 맞아요. 참 이 영화를, 이 만화영을 보면서 감명이 깊으셔서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이렇게 집을 지어야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집을 지으셨는데요. 이 뭐 나무와 꽃, 그리고 수석으로 정원과 집을 꾸며서 정말 스머프 집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함께 신나게 가보시죠. 랄랄랄랄랄라. 마이 맨션.
별나도 너무 별난 집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 같은 나무와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일명 스머프 집이라는데요. 신의 손이 빚어놓은 듯한 놀라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제 막 물이 오르는 꽃과 나무들, 봄 기운을 한껏 머금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 무엇보다 시선을 확 끄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집을 아주 개성 있게 지었다고 합니다. 자, 구경하러 가보시죠.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이야, 여기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멘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희원, 고순매 부부입니다. 이것은 조경사인 주인공이 28년 전부터 조금씩 땅을 사서 하나하나 손으로 일궈 만든 집과 정원인데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 별천지가 된 이 집은 15년 전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주인공 혼자 14개월 동안 지었답니다. 이 집은 대지 면적 3,967제곱미터, 연면적 396.7제곱미터의 2층 집인데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카페와 정자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천장부터 탁자까지 모두 나무로 된 실내가 보이고요. 웅장한 크기의 정자에 오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시원한 폭포와 꽃정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둘러볼수록 놀라운 이 집,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집을 놀러 왔는데 그냥 앞모습은 나무나무한 느낌인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게 이 집을 선생님이 다 손수 지으셨다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흑백으로 테레비 보면은 스머프 있죠. 따다라다다다 이 네, 개구쟁이 스머프. 네, 네. 그 집이 성장해서까지 뇌리 속에 남았어요. 저런 집을 짓고 살고 싶었는데 문방구에 가서 아이들 갖고 오는 안경 같은 거 만든 수수깡 있죠. 네. 그걸 갖다 핀셋하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모델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이거 들어간 거예요. 야, 그럼 직접 네. 이렇게 설계 모형을 만드셔서 네. 그 사람들 그대로 네. 가신 거예요? 한 치도 석가래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갔어요. 와, 그렇게나 하신 거예요? 네. 남편분께서 집을 다 손수 지으셨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네.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에 사시는데. 근데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래는 이제 저희가 생활하고 위에는 이제 아들 며느리가 생활하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옆에는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조경을 구경하면서 원두막에서 시원하게 차도 마시게끔 원두막도 두 군데나 있어요. 여름에 뭐 수박 참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이 집이 또 직접 지으셨다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해설사가 되셔서 저희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그래요. 가볼까요? 네. 고고고! 주인공이 이름 붙였다는 스머프 집. 들어가 볼까요? 스머프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로 된 집이라는 것. 주인공이 제재수의 힘을 빌리지 않고 통나무를 직접 다듬었는데 같은 모양의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재수의 나무를 맡기면 매끄럽고 단정한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애를 쓴 이유가 뭘까요? 네,
선생님,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은데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너무 재밌거든요. 나무가 좀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좀 모양이 달라요? 있는 대로 나무를 들어온 대로 다 썼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게 소나무, 그 다음에 낙엽송, 그 다음에 전나무, 잣나무, 그 다음에 이제 천장에 다 대나무. 그럼 총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다양한 나무들이 네. 이 집에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막 돈이 많아서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미리 구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고 더 좋잖아요. 반듯반듯하고 매끄러운 것보다 마음대로 생긴 울퉁불퉁한 모양과 나뭇결을 좋아하는 주인공. 야, 있는 그대로가 예술이네요, 예술. 그런데요, 나무 옆에 보이는 저 벽면은 뭘로 만든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글쎄 돌이랍니다. 이게 보니까 나무 옆에 이게 그 벽은요,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게 약간 그 찜질방에서 많이 본 그런 벽 같거든요. 어떤 벽이에요, 이 벽은? 나무 무늬가 들어가서 목문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산지가 영월이에요. 오히려 중국서도 이건 안 들어와요. 이 목문석은 우리가 집 전체를 바닥부터 벽까지 싹 전부 이제 요거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옥석으로 돌렸죠. 저 파란 저기... 부분이 옥석이죠. 근데 네. 이런 목문석의 그런 돌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관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한번 시공해 놓으면 처음부터 그대로 가요. 조금 이제 지금 있는 상태보다 동백기름 같은 거 살짝 발라주면 확 더 튀어나죠. 아, 좀 더 반질반질하고 색감이 좀 사나요? 네, 살아요. 100% 살아요. 벽 자재로 목문석과 옥석을 사용한 주인공. 돌을 건축 자재로 10분 활용한 건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17살부터 수석 판매를 하면서 돌에 관한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쇠처럼 구리처럼 보이는 이 지붕도 사실은 돌기와를 얹은 거랍니다. 지붕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뉘어 있으니까 집이 이렇게 색채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일 왼쪽에 큰 지붕. 네. 그거는 이제 판석인데 그거는 일정하게 가공을 한 거예요. 저 경사도가 약 70도 나와요. 지붕 경사도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일일이 못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한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게 요건 자연 그대로 올린 거예요. 마지막엔 이렇게 그 너화라고 하나요? 네, 그런 그래. 지붕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떤 나무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나무 뽀개가지고. 아, 눈이나 비에 좀 약할 것 같은데 이건 보수 기간이 좀 있지 않을까요? 길게 가야 10년이에요. 지금 바꿀 시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싹 뜯어내고 네. 위에다 나는 이제 지금 와송 심어져 있잖아요. 아,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 나머지를 다 와송으로 심어갖고 여름에 보시면 네. 와송 꽃이 기가 막혀요. 지붕이 세 개인데 하나로 가면 단순하잖아요. 네. 뭔가 포인트를 또 팩트를 그래서 재밌는 집인 것 같아요. 물소리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폭포. 여기는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정원인데요. 소나무와 40여 종의 바이솔 등 모두 600여 종의 토종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수석과 이끼로 그림도 그리고 폭포도 만들어 진경산수와 같은 풍경을 표현했다니 감탄사가 절로납니다. 테마 공원 같은 정원에는 주인공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석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공간이 지금 제 눈에 펼쳐졌어요. 막 이런 정원을 꾸미시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셔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팔면 두 개를 만들고 또 두 개 팔면 또 세 개 만들고 땅을 늘려가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만 딱 27년 올해 28년째 접어들어요.
28년째 계속 꾸며가고 계신 거예요? 네, 꾸며가고 판매도 하고 또 단골로 늘려가고. 이게 뭐 돌을 선택하는 팁이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그래 무령으로 봐요. 짐승 모양. 요 뒤에 있는 조그만 까만 돌도 보는 사람의 토끼로 보고 거북이로 보고 두꺼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고수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산수화를 보게 되죠.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동물 모양으로 봤다가 네. 나중에는 고수가 되면 고수들은 이 돌을 산 모양으로 본다. 네. 본인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어요. 맞아요. 평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입석 좋아하는 네. 사람 있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취향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주 그냥 제대로 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자연이죠. 돌, 나무, 꽃을 좋아해 자연으로 집을 지은 주인공. 집안에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건 늘 꽃길을 걷는 것처럼 기분 좋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아는 만큼 집을 짓는다는 걸 손수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 이제는 그 기쁨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누렸으면 한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 구경하면서 또 직접 지으셔서 그런지 참 재밌고 또 특별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내 손으로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었으니까 어머니 품속 같은 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앉아서 젖을 먹을 때 그런 포근한 느낌, 아늑하고 그게 제일 좋은 집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떤 집의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집을 직접 이제 황토하고 나무하고 이제 돌하고 짓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제가 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건강한 집으로 나는 느낌이 가요. 더욱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혜정이가요 이렇게 해서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만화에서 시작된 내 집에 대한 꿈.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나무, 돌, 꽃, 자연이 살아있는 만화 같은 집을 원한다면 충주의 스머프 집을 추천합니다. 손수 지은 나만의 스머프 집 마이 맨션. 네, 오늘 본 집은 그동안 봤던 집 중 가장 정말 비현실적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정원 자체가 너무 만화 같고요. 집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반듯한 집들만 보아오다가 저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집을 보니까 신기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28년 동안 이 수석과 야생화를 붙여서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원도 꾸미신 건데요. 네네. 보면서 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고요. 그 정원이 정말 환상적이고 멋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폭포 소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네, 이 폭포 소리가 이 마음의 안정과도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전부 자연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 저는 관심이 갔는데 네. 나무를 이제 반듯하게 재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되게 멋스럽네요.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스머프 집은요 주인공이 무뚝뚝하지만 또 뚝심 있는 성격을 닮았는데요. 이 집을 보시면 울퉁불퉁한 나무를 그대로 가져다 써서 뭔가 더 정감 있게 느껴졌었고요. 특히 저는 정원이나 집에 돌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돌을 보면서 이 분이 돌의 특성을 잘 아니까 비싸지 않은 돌도 건축자들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까 혜정 씨도 이제 폭포 소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아까 그 인터뷰할 때 뒤로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니까 야 세상에 저런 집이 있나 계속 신기하게 봤는데 마음에 이제 안정도 될 것 같고 좋긴 좋은데 다만 저렇게 인공 폭포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맞아요. 것들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돼요. 왠지.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폭포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서 시공비도 비싸고 또 아무래도 이 수요가 적은 게 사실인데요. 이 인공 폭포의 경우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효과를 연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빗물바지에 물이 내려오잖아요. 네. 거기에 펌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때 이제 폭포에 크게 많은 적은 펌프를 또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요. 네네. 아무래도 이 전기료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정원이 아름답고 개성 있는 집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MBC 충북 생방송 네. 아침에 마이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방송이 끝난 후 유튜브에 마이멘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마지막은 끝이 없는 이 홍보로 끝나는 우리 마이멘션. 예,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집, 굉장히 정말 만화 같은 스머프지 우리 강희원 씨, 고순례 씨 부부 집 잘 봤는데요.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네. 주에도 어떤 집 만나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유정 예. 리포터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흐르는 물이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네.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동포, 2번 점포, 네. 3번 대포, 4번 폭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고 온 스머프집 정원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깜빡깜빡 가끔씩 아차하고 있는 것들 있죠. 건망증. 아, 건망증. 어떤 것들을 자주 까먹으시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차 키를 두고 나와가지고 한참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왔다가 네, 주머니에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지금 소름인데요. 예. 자, 이런 나의 건망증. 네. 여러분 같이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부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린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부티뷰티 옥천에 사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제 몸에 나타나는 노화 증상 때문에 나날이 기분이 좋지 않은 40대입니다. 무엇보다 눈이 가장 불편합니다. 글쎄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모래가 낀 것처럼 뻑뻑하고 열이 나고요. 물체가 명확히 잘 안 보이는 건 물론 눈앞이 어른어른하더라고요. 노안이 온 걸까요? 걱정돼서 안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걱정했던 노화는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안심하려던 순간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에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인공 눈물을 사용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슬프지도 않은데 눈이 진물일 만큼 끈끈한 액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안구 건조증 증상일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 메말라가는 당신의 눈,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옛말에 그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할 정도로 눈이 정말 참 우리 몸에서 중요한 곳인데요. 이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과의 네. 김재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연자 주인공이 그야말로 뭐 모래가 낀 것처럼 뻑뻑하다, 눈에 열이 나는 것 같다, 뭐 물체가 명확히 안 보이고 아른아른거린다, 끈끈한 액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 눈 관련해서 증상들을 이렇게 호소했는데 안구 건조증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정말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안구 건조증은 흔히 아시는 대로 눈이 뻑뻑하거나 눈 안에 뭐가 들어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외에도 충혈이 되거나 눈곱이 끼거나 물체가 일시적으로 흐려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증상들과는 정반대로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안구건조증의 주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이제 심각하게 아픈 질환이라기보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이게 간단한 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안구건조증은 사실 안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네네. 눈이 뻑뻑하거나 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안구건조증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대부분 안구건조증입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은 이러한 단순한 안구건조증뿐만 아니라
전신질환과 동반돼서 발생한 안구건조증이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 있고 사진과 같이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표면 상처뿐만 아니라 각막 세사가 발생하면서 이물감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꺼풀 테두리 염증이 생기거나 눈꺼풀 테두리에 기름이 잘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진과 같이 기름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저렇게 굳어 있는 경우들에도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볍지만은 않네요. 예. 요즘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컴퓨터나 핸드폰 하시다 이렇게 눈을 비비시는 분들을 자주 보고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비비는데 네. 이게 안구건조증이 맞는지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안구건조증은 쉽게 생각하면 그 눈물이 부족한 질환입니다. 네. 눈물이 부족하려면 눈물이 빨리 마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 안구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 표면에 눈물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되는데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서 안구건조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터나 에어컨 바람을 눈에 직접 쐬는 경우에도 눈물이 빨리 마르면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긴장돼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을 막 비비고 싶고 지금 안구건조증이 오는 것 같은 막 느낌도 드는데 진짜로 이 봄 되면 특히 안구건조증이 좀 많이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4월 이게 잔인한 달인 게 비염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안구건조증 환자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계절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네, 봄에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늘어납니다. 봄에는 알러지나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서 걸막염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 눈곱 등의 증상 등으로 내원하시기도 하지만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표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눈물이 불안정해지면서 눈물이 빨리 말라서 안구건조증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안구건조증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눈이 불편하셔서 병원을 방문하십니다. 예. 대부분 경증의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은 눈이 불편할 뿐이지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심한 건조증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한 초록색 점들은 표면에 상처들이 나 있는 건데 저런 상처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지금 생방송 도중에 선생님 급한 전화는 꺼주시고요. 예,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발생하거나 그런 지속되는 경우에 표면에 흉터화되면서 난시가 유발되거나 시력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병원 찾아가 보면은 이게 뭐 인공 눈물 처방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이걸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안구건조증은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4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가장 많은 단계가 1단계입니다. 네. 1단계 주된 치료는 인공눈물을 넣고 온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공눈물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지 완치시켜주는 약물은 사실 아닙니다. 인공눈물에는 어떤 양리작용을 일으킨 약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눈 표면에 물을 오랫동안 붙어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눈이 뻑뻑하다는 걸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이 항상 저녁 때쯤 되면 눈 뻑뻑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렌즈 끼는 분들이 이제 좀 안구건조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눈이 더 뻑뻑해집니다. 최근 모 회사에서 렌즈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산소 투과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렌즈에 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산소가 잘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소가 잘 통과될수록 각막 표면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고 렌즈로 인한 부작용이 덜 생기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나오는 모든 렌즈들은 다 함수율이 높아서 산소가 잘 통과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렌즈가 통 안에 담겨 있을 때에는 주변에 물이 많지만 통에서 꺼내서 렌즈를 눈에 착용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렌즈가 자기 함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물은 눈물밖에 없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에 눈이 더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건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함수율이 높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면봉으로 기름샘을 청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인기가 있는데 이게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안구 건조증은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빨리 마르거나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눈꺼풀로 인해서도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눈꺼풀 테두리 염증이 있거나 눈꺼풀 테두리에 속눈썹이 있는데 속눈썹 뿌리 부분 바로 밑에 기름 나오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구멍들은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눈물에 잘 섞여야 안구 건조증 증상이 덜해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눈꺼풀 테두리 염증을 감소시키고 마이봄샘에서 기름 배출을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안구 건조증 있는 어떤 한 분은 이렇게 한 곰에 이렇게 뚫어지게 봐가지고 눈물을 일부러 흘리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러면 도움이 되는 건지 혹은 더 악화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뭔가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눈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눈에서는 눈물이 부족한 줄 알고 눈물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눈물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안구 건조증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안 걸리는 게 제일이다. 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안구 건조증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계에 맞게 나눠서 치료를 하고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이 악화시키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는 것은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히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구 건조증은 몇 달간 치료해서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계에 맞게 치료하면서 악화 요인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안구 건조증은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하는데 단계 중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스테로이드는 사용하게 되면 눈에 압력을 올려서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서 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어떤 것이든 스테로이드는 요즘 특히나 뭐 좀 많이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구 건조증 살펴봤습니다. 뭐 가볍다면 가벼울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촉촉하게 눈가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의 김지영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을 때마다 쓸리는 허벅지 안쪽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전근 강화 운동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리는 내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 넓게 넓혀서 쓰세요. 그래서 발을 약간 턴아웃 시킨 상태에서 손 골반에 위치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을 때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무릎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려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힙을 조이면서 위로 업 올라서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고 다시 마시면서 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면서 올라와서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줄게요. 우리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운동을 나가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뒤로 앉아서 힙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바운스를 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할 거예요.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서 힙 조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마시면서 깊숙이 앉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힙 조이면서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십니다.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깊숙이 앉아 힙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내쉬는 호흡에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다운, 앉을 때 무릎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오픈,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올라와요. 다시 다운,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시고 힙과 허벅지 안쪽 늘려주고 내쉬면서 꽉 조이면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강화 동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 동일하게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운스를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업 올라올 때 힙 한 번 더 꽉 조여주시고 자, 표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보셨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흐르는 물이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동포, 2번 점포, 3번 대포, 네. 4번 폭포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답 너무너무 쉽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글 50원, 또 길게 보내시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깜빡깜빡. 나의 네. 건망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깜빡해서 이렇게 좀 있었던 황당하거나 재밌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분명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건망증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분명 많았는데 네, 생각이 안 나는 예. 네. 이런 것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자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잘 봤습니다. 다른 네. 것도 그렇죠. 음식은 더더욱 가성비와 가심비를 분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그렇던 뭐 맛없는 걸 억지로 먹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가성비도 좋은데 거기다가 마음까지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라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좀 양자택일을 하자면 평소에는 네네. 가성비 맛집을 좀 다니다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날, 나를 위해 선물을 하고 싶은 날, 그때는 이럴 때 가심비 맛집을 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가성비 가심비 맛집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바로 네.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흐르는 물이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네. 할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폭포였습니다. 네. 너무 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네요. 네, 휴대전화 번호 5650님, 3993님, 5206님 축하드립니다. 네, 5650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 안에서 열쇠 두고 내려서 출동 서비스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항상 보조키를 가방에 세상에. 넣어두죠. 제 얘기인 줄. 아, 그래요? 불러보셨군요. 부르는 건 아니고 저는 네. 보조키는 있으니까 아, 그럴 줄 알고 늘 찾았는데 차 안에 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아직 요건 안 해봤어요. 출동 서비스 금방 오시죠? 예. 아무튼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993님 냉장고에 뭐 가지러 갔다가 문 열고 내가 뭐 가지러 왔더라 이러면서 문을 다시 닫고 요리하다 보면 내가 마늘 가지러 왔었지 하면서 이거 다시 제 얘기였던데요. 그래요? 저는 가끔 리모컨이 안 보이면 혹시나 내가 넣었을까 봐 냉장고도 열어보기도 하고 다 열어보죠. 네, 한 번씩 열어보고 신발장도 열어보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마지막 곡 5206님입니다. 네, 길가 다 반갑게 인사했는데 네네. 종일 기억이 안 날 때 진짜 미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이 맞아요. 누군지 본 것 같긴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날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냥 센 거 누르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 그 뷰티뷰티 하면서 잠시 우리 의사 선생님 벨소리가 좀 생방송에 좀 울렸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요즘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벌써 3배 넘는 환자 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A형 간염에 걸리면요. 열과 두통, 피로와 같은 감기 증상을 좀 보이다가 네. 더 진행이 되면 황달 증세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게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5월까지는 좀 특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염력이 아주 강한 법정 1분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안 걸리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요. 역시 이럴 때는 손 씻기 꼭 잘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는 특히
특히나 술잔 돌리지 마시고 음식 꼭 잘 익혀 드시는 거,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A형 간염 항체가 없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방접종 맞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이 시간 예고해 드릴게요. 네. 스승 김복진을 따라 조각예술의 역사의식을 담는 우리 지역 대표 조각가 정상작가 만나보고요. 문화대회에서는 청주시립대청음미술관 이현주 화계사와 함께 상반기 주제 기획 전시죠. 퇴적된 유령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 아침에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변함없이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